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힝,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힝,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TV 인사이트 TV가 원래 오늘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가 너무 엉망이어서 또 자아자찬이고 또 국민들의 민심과 너무 동떨어져서 그걸 비판하고 반박하는 특별방송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예산 재정 경제 문제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안도골 우리 문재인 정부 기재부 차관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지금 오셨어요. 근데 광주에서까지 올라오셨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님께 너무나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저희들 마음이 몹시 무겁고 찹찹합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아, 정말 저도 너무나 놀랬고 지금도 슬프고 충격이 큽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전혀 지장 없으시다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서울대병원에서 지금 치료 중이시라니까 최대한 빨리 쾌유 완쾌하시기를 빌고 또 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국민들의 민생고 양극화 불평등에다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는 고통까지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뭐 고부채 고공금리까지 고통 계속되고 있어서 또 어제 신년사도 너무 엉망이어서 저희들이 준비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생경제연구 사무실에 우리 텅디 PD님 수고하고 계시고요. 또 광주에서 안도골 전 기재부 차관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환영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차관님도 마음이 너무 무거우시죠. 이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건 완전히 정치적 테러 행위네요. 예, 그러니까요. 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을 했고 하여튼 빠른 쾌유를 빌고 또 검경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진상규명을 정말 정확히 신속하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서 방송은 방송대로 하지만 마음은 이재명 대표님께 가 있습니다. 많이 많이 좋아했던 때로는 비판적으로 지지를 했던 심지어는 반대를 했던 그래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누구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하게 비판도 하지만 절대 우리가 어떠한 사적 리치나 손찌검도 해서도 안 되고 허용해서도 안 되고 내가 해서도 안 되고 남에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서도 안 되고 허용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폭력과 사적 리치를 저희는 단호하게 강하게 반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폭력과 증오와 사적 리치 악순환이 끊어지겠죠. 송영일 전 대표님에 대해서도 있었잖아요. 그런 일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설령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폭력이나 린치나 이런 또 상대방의 신체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거나 이해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사이코패스가 범죄 저지른 것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고 그걸 또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치라는 공간, 공적 영역의 공간, 행사를 하고 유세를 하고 시민들 만나는 그 정말 민주정치에서 반드시 필수적인 공간인데 그런 데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대체 그 범인이 누구고 왜 그랬으며 혹시라도 배후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정말 검경이 제대로 수사하고 다 밝혀내고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법이든 제도든 관행이든 문화든 또 마음이든 다 모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동구 차관님도 뭐 지금 뭐 안차관님 지자들께서 다 걱정하시고 응원하시는 분들이 저 서울대병원에 한번 가보자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지금은 이제 뭐 보니까 일부 시민들께서는 이제 주변에로 가서 촛불에도 밝히고 이제 키워를 빌겠다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마음이 이해가 되고 다만 이제 병문안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예. 그 걱정 주위에서도 지금 걱정 많이 하시죠. 많이 난리 났죠. 지금 마음들이 다들. 그렇죠. 상당 부분 여기 많은 분들이 충격에 지금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여러분 아무튼 우리 민생경용소 안진걸 TV는 뭐 방송은 방송대로 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에 대한 투쟁은 투쟁도를 하면서도 대표 이재명 대표님의 쾌유를 빌고 어쩌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 원인도 분석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이런 일이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혹시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 심지어는 저희들이 강력규탄은 야당의 정, 여당의 정치인에 대해서도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석하고 비평하고 또 그러지 말자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일은 병행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 모아가지고 이재명 대표님 쾌유 빌어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좀 더 관용과 박애적인 태도를 더 많이 호소하고 퍼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님 쾌유 비는 건 이 정도로 한 다음에 제가 오늘 주제에 또 정말 마음은 엄숙하고 솔직히 저도 그냥 서울대병원 옆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도 굴뚝 같곤 한데 예, 어쨌든 여기서 일단 제가 약속한 방송 또 어제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는 너무나 엉망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분석해서 저희가 또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또 비판적 그리고 응원해 주신 분들 또는 관마원회과 중도적으로 아직은 마음 못 정하신 분들에게도 그 신년사의 문제점 알리고 지금의 민생고 특히 심화되는 경제민생이 원인 그리고 어떤 대책이 있을까를 알아보는 시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슬픈 와중에도 걱정되는 와중에도 이렇게 이 방송 유익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차관님 먼저 차관님에 대한 소개를 좀 방송에서 많이 나온 건 봤어요. 저번에 그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님, 김영진 정무실장님 등 뭐 우리 이재명 대표님의 채찍꾼들하고 입당 시간하는 것도 봤어요. 뉴스에도 봤고 유튜브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예전에 안도울 차관님 이제 북콘서트 할 때 제가 광주 가지고 우리 안진글 TV에서도 저희가 그것도 요약해서 올려놨고 근데 아직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그 광 KBC라든지 여러 방송 나가시던데 나가면 너무 짧지 않아요? 내용이 막 이야기 좀 하려고는 끝나고 그래서 오늘은 좀 맘먹고 길게 차관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좋은 일 많이 했고 또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 함께 어떤 일 기획하고 실행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길게 하셔도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 제가 갖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또 우리 안진걸 TV 예,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저는 공직자 출신입니다. 경제 관료로서 이제 34년간 예, 이제 경제기획원부터 시작해서 기획재정부 이제 차관까지 예, 이렇게 역임을 했고요. 오로지 이제 나라 경제 키우는 일에 이제 올인해 왔던 사람입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차관을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옷을 벗고 지금 이제 정치에 제가 입문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4년 동안 다양한 어떤 정책 경험 그리고 또 쌓아온 어떤 역량을 이제는 어떤 우리 정치 영역에서 새로운 정치를 좀 구현하는데 제가 뭐 신명을 바치고자 하고요. 또 이제 광주에 내려오게 된 것은 이제 우리 광주가 5.18 또한 정신 그리고 민주화의 성장이니까 예. 예, 이제 우리 그러한 광주가 이제는 이제 대한민국을 인류 국가로 만드는 그런 주도적인 어떤 도시로 이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 제가 하나 밑그림이 되고자 해서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 이번에 제가 이제 민주당에 이제 입당을 좀 하게 되는데요. 예, 저의 이제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정책 역량이라든가 경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아마 특별히 좀 인정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별한 입당 형식으로 제가 예, 입당 형식 봤습니다. 네. 보니까 박홍근 전 원내대표님, 네. 김영진 정무실장님, 박찬대 최고위원님, 유동수 의원님,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의
전 원내대표, 현 최고위원, 또 이재명 대표의 최근 참모 김영진 의원님, 그다음에 민주당 내 경제통이라고 알려진 유동수, 네. 핵에서 주신 의원님 한 대석 분 같이 하시던데요. 네. 특별히 당에서 굉장히 모시려고 신경을 썼다는 느낌이 확 들긴 하더라고요. 예예. 예. 그리고 그분들하고는 또 개인적 인연이 있습니다. 예. 제가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으로 이제 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통 기재부라든지 우리 금융에 계신 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경제 재정 금융 쪽 엘리트 코스를 받고 고위 관료로 갖고 우리 민주당이나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일하는 거 많이 봤는데 네. 당에 직접 민주당의 전문위원으로 네. 기재 전문위원으로 한 1년 계셨나요? 2년 계셨나요? 아닙니다. 제가 원래는 적어도 1년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3개월 정도 근무하고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당이랑 네. 저기 정부랑 그렇죠. 서로 데려가려고 했군요. 근데 아무튼 민주당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고위 정책 임원으로 일을 하신 거잖아요. 정부가 네. 아니라. 예. 네, 그렇죠.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석 전문위원으로 이제 근무를 좀 했었고 그때 상당 부분 좋은 인상들 수로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또 차관할 때 코로나 위기 때였습니다. 네. 네, 그때 제가 이제 2년에 걸쳐서 이제 우리 경제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추경 편성에 7번 본예산 네. 3번 해가지고 10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 예 여야를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면서 네. 또 그리고 뭐 청와대 와 이렇게 서로 이제 정책 협의를 하고 하면서 그분들하고 굉장히 미운정 고운정도 좀 많이 네. 들고 해가지고 서로에 대한 또 이해가 좀 많고 이제 서로 이제 정책 방에 대한 공감대를 네. 좀 많이 좀 형성을 한 거죠. 네. 그럼 이제 기재부 2차관 하시고 예산 그 전에 예산실장이셨으니까 네. 그때 뭐 뉴스 호남 출신으로 16년 만에 네. 예산실장이 되었다 이런 뉴스도 많이 나왔고 민당 안팎에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 그 몇 년을 우리 문재인 정부 코로나 위기 대응 때 코로나 위기 대응 세계적으로 제일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네네. 그 예산 운영도 네네. 다만 이제 막판에 이제 소상공인 지원분이 부족했다라는 지적을 받았고 그때 차관님은 늘려고 막 일을 썼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사석으로도 막 네. 찾아뵙고 그랬으니까 그때 그럼 민당이 어쨌든 여당이니까 이른바 당정협의 예산 관련 당정협의 해서 예산을 무려 추경 본예산 7번이요? 예. 2021년, 2020년, 19년 이 즈음에 네네. 코로나 관련해서 정말 비상 상황이었잖아요. 거의 잠을 못 자고 예산 편성, 재정 운영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랑 민주당이 논의하셨을 것 같네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10번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건 상당히 전후후무한 이제 예. 기록이고 10번이나 네. 그러다 보니까 와. 제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예산 통이다. 뭐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불렸고 또 국난 극복에 이제 굉장히 긴박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예. 했고 제가 당시에 이제 10번의 예산 편성을 좀 하면서 그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또 방역 네. 예, 쪽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국고마 투입한 게 270조 정도 예. 예, 이걸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정 투입을 좀 했고 그 결과 성과는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좀 예. 평가를 좀 합니다. 예. 우리가 먼저 경제 성장 측면에서 보면은 경제 굉장히 위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아, 저희들이 발빠른 어떤 재정 정책을 예. 통해가지고 네, 경제 위기를 극복했고 빨리 이제 경제를 있지 않습니까? 정상 궤도로 좀 돌렸죠. 아, 그래서 20년도에 이제 모두 역성장을 세계적으로 했는데 예. 가장 적게 역성장을 했고 21년도에는 이제 완전히 경기를 굉장히 빨리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성장을 시켰어요. 그때 4.1%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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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고성장이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와중에도. 코로나 아직에도 예, 그러니까요. 예, 했고 또 그때 지금 굉장히 지금은 세수 결손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당시에는 예. 초과 세수가 물경 61.3조 원이 생겼어요. 예, 그 예, 돈을 예, 가지고 예. 국민 재난지원금을 드리고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손실 보상 또 피해 보전 이런 데 아주 긴요하게 이제 돈을 좀 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재정을 이제 투입은 했습니다만은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저희 한 절반 정도 이제 투입을 했고 그러나 경제적인 성과는 매우 좋았다. 예. 그리고 굉장히 빨리 경제를 회복시켰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예. 재정 운영을 했다. 저는 그렇게 조금 자부를 좀 예. 하고 예.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정말 코로나 대응은 세계적이었다라는 평가는 뭐 사실 국내에서 네. 거의 K코로나 대응이란 말 나왔을 정도로 대단했으니까 다만 이제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좀 네.
그 좀 더 확실한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된다 아쉬움이 있는데 그건 이제 당 내에서도 저희 정부 안에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차관님께서는 굉장히 그때 어떻게든 더 지원을 늘리려고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어떻게든 제대로 주려고 막 노력했던 기억이 제가 가까이서 봐서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부분은 항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 이제 손실보상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여기서 같이 조금 제가 네. 공감하고 싶은 게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법에 근거한 손실보상제도를 도입을 한 겁니다. 아, 당초에는 정부의 이제 재량적 판단에 의해서 이제 피해 보전금을 좀 드리는 형태로 됐었는데 이거 굉장히 이제 시비가 붙고 이제 공정성 예. 예, 이런 또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피해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드리고 또 그래서 투명한 기준과 절차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법에 입각해서 이제 제도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예. 이제 손실 보상 제도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했죠. 처음으로 생겼죠. 우리나라 예, 역사상.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러한 것들을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잘했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 예. 당시에는 아니 애국은 이런 제도가 없는데 우리가 하느냐 이렇게 했지만 또 발상을 바꿔보면은 예. 또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선진적인 제도는 우리 스스로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잘했다 하고 그 제도 도입되면서 그래도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래도 객관적인 기준 입각해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라고 그것을 수용을 좀 하게 되는 계기가 좀 예예예. 예, 네. 그 이제 코로나 얘기는 또 좀 이따 나중에 네. 그 코로나 백신 그 다음에 뭐 우리 그 뭐라죠 그 후보 아니 쿠 그 네네 백신 네네네 접종 예. 및 예. 이력 예. 시스템을 차관님이 주도적으로 구축했잖아요. 네네네. 보건복지부에 나갔던 경험까지 파악해서 그것만 잠깐 이야기 소개해 주시고 아 이런 일을 해오셨구나라고 이제 우리 애청자들께서 이야기해 그다음에 신년사 분석으로 하자고요. 자아자찬 신년사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 분노가 크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북콘서트 때도 그분이 왔었잖아요. 네네네. 그 벤처 기업이잖아. 네네. 그 백신 관련 네. 그 이야기 잠깐 해 주십시오. 그 시스템도 이제 지금은 또 많은 국민들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요. 당시엔 대단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제 백신 접종 인증 문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자적인 형태로 이제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에 IT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IT 기술을 입각한 이제 실시간 이런 인증 제도가 시스템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마땅이지 않습니까? 예. 예. 저 솔루션이 없었던 상태인데 어느 날 제 아는 지인으로 하여금 있지 않습니까? 예. 만나자고 해서 제가 가봤더니 거기에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벤처 기업가가 계셨어요. 예. 예. 그런데 그분이 그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식약처나 이런 쪽에 계속 접근을 했는데 이제 이게 잘 소통이 안 됐던 겁니다. 아,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로 이거다. 자, 이러한 우리가 인증 시스템 우리가 세계 최초로 도입을 한다면은 또 다른 K 방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그때 바로 식약처 아니 질병관리본부였죠. 예. 질병관리청 쪽에 이제 관계자하고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입찰 과정을 거쳐서 그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도입이 예. 좀 됐고 그거를 국가의 무상으로 예. 우리가 이제 받았죠. 그리고 예. 그거가 워낙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그거를 WHO 보통 네. 세계 있잖아요. 네. 모든 나라에 이제 확산을 해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네. 또 이런 하나 시스템을 있잖아 소개한 계기가 네. 좀 되죠. 그러니까 개인이 백신을 몇 번을 맞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게 총체 관리되는 거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대단하다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네네. 병원에 가면 다 무상으로 맞고, 그 다음에 문자가 다 오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으로도 뭐 예약도 하고, 이 전부 그 시스템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네. 이제 개인의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을 활용한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해결을 해낸 굉장히 네. 좋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백신 그때 4번, 5번까지 맞고 그랬던 것을 그렇죠. 종합적으로 관리한 시스템도 그렇죠. 안도골 차관님 주도해서 벤처기업하고 힘을 합쳐서 네. 그래서 그분이 그때 이제 광주 북콘서트까지 와가지고 이거 차관님 아니었으면 안 됐다 네.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군요. 네네. 예, 여러분 지금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막 답답하고 걱정 많이 되실 텐데요. 그 와중에도 지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그 기재부 차관으로서 최선을 다했던 안도골 차관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장효진 선생님께서 이재명 대표 수술 잘 마치고 회복실로 가셨답니다. 예, 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부디 정말 빨리 완쾌하셔가지고 지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 때문에 이 나라가 도탄에 빠져 있고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 방송을 1월 2일 출근 첫날 차관이 광주에 서울 올라오신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바로 저희들 모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한 3명 4명 하잖아요. 저희가 떠들어서 그런데 오늘은 진짜 근기부 잡아갖고 임세훈 소장님도 못 오고 박시동 평론가님도 못 오신 거예요. 그 사실 경제평론가들도 옆에 좀 앉혀서 같이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더 잘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떠들썩하게 할 분위기는 오늘 아니어서 그냥 엄숙하게 오히려 공부하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쾌유를 빌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국민들 모두의 마음을 모으고 또 모으겠습니다. 차관님 그럼 일단은 신년사. 네네. 사실 저도 신년사를 어제 보는데 TV 꺼버렸습니다. 그냥 계속 무슨 칭찬하고 뭐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 그러고 뭐 그다음에 뒤에 갖고는 무슨 갑자기 무슨 이념 카르텔이 또 이권 카르텔이 또 패거리 아니 새해 덕담 보통 1월 1일은 새해 덕담 해줘도 모자랄 판에 또 무슨 있지도 않은 이권 카르텔 아 있겠죠 이권 카르텔이야 근데 뭐 이념 카르텔 그다음 무슨 패거리 카르텔 이런 굉장히 낯설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 조장하는 언어를 막 남발하던데 저는 꺼버렸거든요. 근데 앞부분 제가 봤어요. 막 자자잔하는 거. 차관님께서 일단 총평 그다음에 세부평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길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관님이. 예, 제가 계속 중간에 묻기도 하겠습니다. 예. 네네. 예, 저는 이제 경제 분야 예.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대통령께서 예, 이제 경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다음 처방 이거를 이제 밝히셨고 국민들 굉장히 궁금해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이제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이제 다소 아니하다라는 것은 좀 분명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하나 예. 보도한 게 있거든요. 그 하나 지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예. 그 지표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있잖아요. 예. 경제 성적 이 좋았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지표가 예, 예, 이제 그걸 인용하더군요. 네. 그런데 예. 그 지표가 상당히 있잖아요. 뭐 대표성이랄까요. 예, 그리고 뭐 정치안 아, 그런 지표는 좀 아니거든요. 예, 그 내용을 저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예. 그 이제 경제 성적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 대상을 이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고용률 다섯 개 이제 피상적인 지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걸 조합을 해서. 이제 숫자를 이제 매겼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리스가 1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렵고 고통받는 상황 그렇죠. 아닙니까? 그리스도요. 아, 예, 그리고 우리가 2등인데 이제 거기서 보니까 왜 그럼 우리가 이제 성적 우리가 그리스가 성적이 좋았냐라고 했더니 이제 물가 상승률이 있잖아요. 예. 좀 낮았던 거죠 상대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성장률 우리가 굉장히 작년에 예. 낮았잖아요. 예. 그런데 인플레율이 좀 낮아서 그렇다. 이제 예. 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인플레가 이렇게 낮았던 거는 이제 코로나 위기 극복 때 전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 이제 돈을 많이 유동성을 뿌렸거든요. 예. 특히 미국이 굉장히 헬코타 머니 엄청나게 돈을 썼잖아요. 예. 대한민국은 오히려 더 써야 되는데 못 썼다라는 비평도 있었지만 그렇죠.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국가 부채가 급증하는 걸 또 막은 면도 그렇죠. 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단점 예. 존재하는데. 네, 그러니까 가액 유동성이 풀려 예. 보니까 예. 있잖아요. 그게 자산 가격을 가지고 저기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가격을 급등시키고 예. 결국에는 그게 실물 시장으로 가면서 이제 예. 슈퍼 인플레가 발생을 했고 미국이 9.1%라는 물가 상승률 예. 이제 21년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6월 달에 기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안진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시 문재인 정부 때는 굉장히 정책의 금도를 좀 예. 지켰어요. 그래서 적정한 있지 않습니까? 재정 지출 그리고 또 통화 공급도 예. 예. 적정 수준으로 있지 않습니까? 자제를 좀 하는 편이었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덜 풀 그래서 인플레가 우리가 물가 고물가라 해도 다른 나라 보니까 그렇죠. 막 살벌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안 된 또 측면이 있는데 네네. 그걸로 약간 한 잡지에서 조금 선전했다 나오니까 바로 우리나라가 예. 너무 잘했다. 네. 그리고 저는 제일 거슬린 게 윤석열이 자기 정부가 제일 잘했대요. 지난 정부가 망쳐놨대요. 네. 지난 정부 차관으로서 한 말씀 하십시오. 예, 이제 대표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난 정부 때 이제 빚폭탄을 이제 터뜨려서 이제 재정을 파탄시켰다라고 네. 이제 많은 비판을 했거든요. 네. 실상은 이렇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재정 지출을 늘리고 또 단기간에 재원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국가 부채를 늘렸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국가 부채가 늘렸는데 그 국가 부채 증가 폭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한 절반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19년부터 21년 동안에 GDP 대비 이제 국채 비율이 6.7%가 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요게 한 15%, 16%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는 상대적으로 부채 증가폭이 낮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재정 지출을 잘 했어요. 네. 꼭 필요한데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역 분야에서도 많이 썼고 또 경제를 살리는데 핵심이 되는 네, 돈을 좀 제대로 좀 쓴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경제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돼서 4.1% 나는 네. 고성장을 네. 했고 바로 그게 세수 증가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렸듯이 61조를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일종의 초과 세수, 보너스가 좀 생기거든요. 네. 네, 그만큼 필요한 돈을 적정한 수준에서 잘 써서 또 그걸 빨리 경제 성장 또 초과 세수라는 그 보상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받아낸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지 예.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늘었다 해서 그거 결국에는 재정 파탄이다 빚폭탄이다라고 예.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어폐가 있다. 저는 그렇게 사실도 아니고 네. 정책이나 가치로도 안 맞잖아요. 다른 나라들 엄청 써서 오히려 제 기억으로는 네. 우리 당시 민주당 일부 또 시민단체 맞습니다. 당사자들은 더 썼어야 되는데 못 썼다라고 난리 피고 문제제기를 세게 했고 작가님도 막 현장 가보면 비판도 막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네, 늘리려고 했던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조심 쓴 건데 그나마 근데 그게 빚더미다. 근데 그거 어디다 썼나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뭐 윤석열 김건희 정권처럼 막 해외여행에 마구 썼나요? 뭐 검찰 특활비가 마구 쓴 그게 아니라 정말로 꼭 필요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코로나 전 국민 무료 백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쓴 거잖아요. 그건 안 쓸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거 안 쓰면 나라가 아니죠. 지금은 아예 무정부 상태다. 아예 나라가 국민을 포기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그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받았던 거 기억나시죠? 한 번은 네. 전 국민 100%, 한 번은 88% 수준으로 그건 정말 대단한 정책이었잖아요. 그렇게라도 써서 국민들도 그 일을 극복하고 또 정부가 우리를 챙기는 거란 마음도 놓이고 따뜻해지고 그다음에 그렇게 그것을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직경제만 돈을 쓸 수 있게 놨잖아요. 재벌 대기업에 못 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경제가 살아나는 그렇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그 이야기 지금도 하시거든요. 네네. 만약에 코로나 전국민 재난지원금하고 지역화폐 없었으면 코로나 때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네. 말씀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계속 신년사에 대해서도 계속 더 이야기해 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저 국가 부채 늘려서 어디다 썼느냐라고 네. 하는 건데 제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자면은 국민재난지원금 두 번 드렸잖아요. 거기가 한 26조. 예, 정도. 근데 진짜 예. 많이 썼죠. 그건 돈이 많이 들 수밖에 네, 없죠. 네, 그리고 예. 우리가 그 제가 있을 때만 해도 7번에 걸쳐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에게 예. 재난지원금을 드렸거든요. 예, 예, 그게 33조예요.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뭐 1인당 그때 뭐 100만 원도 나가고 300만 원 나가고 그냥 손실 그렇죠. 규모랑 비례해서 나갔으니까요. 네,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백신 다 무상으로 예, 다 접종하고 예, 예, 예. 또 환자들 격리하고 또 무상으로 다 치료해드리고 또 병원들 있잖아요. 또 손실보상 뭐 이런 걸 다 하면서 거기 한 25조 이렇게 정말 기묘한데 이제 예, 돈을 예, 좀 썼죠. 예. 그리고 또 경기가 유축이 되면 갑자기 고용 사정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회사들은 이제 근로자들은 해직시키게 되잖아요. 예. 대신 해직 대신에 고용을 유지하면은 예, 그에 대한 고용 유지 지원금도 예. 많이 썼잖아요. 고용 유지 지원금. 예. 예. 그런 쪽 정말 기묘한데 예. 예, 이제 쓴 거죠. 예, 그렇지. 허투루 있지 않습니까? 어디 단 한 번도 쓴 건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요. 지금 그 이 슬픔과 충격의 와중에도 어쨌든 우리 윤석열 정권의 신년사 엉터리 신년사가 있었고 그것을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최고의 경제 재정 예산 전문가 안도훈 차관 나오셨다니까 많은 분들이 200명이 넘게 지금 저녁 모임도 있으실 때고 또 다들 마음이 지금 불안불안하실 텐데 심란하시고 200명이 넘게 들어가시고 더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더 우리가 이재명 대표 키우는 비면서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이 폭정에 맞서서 국민의 삶은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야당이 해야 될 일이고 대표님도 항상 그걸 앞장서신 분이었고요. 또 오늘 또 어떻게 보면 직접 민생과 경제현장을 챙길러 부산에 가셨다가 이런 정말 표현을 나가셨는데요.
우리 경산시 아 그때 지자체 이찬희 선생님께 경산시 내일 보냈습니다. 지역재난지원금 지자체 차원에서도 한 적 있죠. 포롱이 김님께서 경제는 민주당이 최고, 경제전문가 안돌 화이팅. 김용춘님께서 우리 김용춘 감정평가사님이 슈퍼챗트 네. 쏴주시고 대한민국 거시경제 성장을 위해 그리고 민생성장을 위해 비례대표 1번 안도골 차관님 2번 안재승 저기 김용춘 평가사님 저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저희 타도의 목숨을 걸어서 들어갈 생각이 없고 상황이 아니고요. 안도골 차관님은 강주 동남을에 출사표를 던진 거로 이렇게 기사는 봤습니다. 동남을 좀 이따 그 이야기도 한번 제가 부탁드리고요. K90님께서 윤석열 정권은 발버둥 쳐도 지난주 못 따라간다. 안도골 TV님도 들어오셨네요. 안도골 차관님 말씀 참 잘하시네요. 역시 경제 전문가 낫습니다. 자, 우리 안도골 TV를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방송은 안진걸 TV와 인사이트 TV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님이나 임승 소장님이 시간이 되시면 그 네 개 TV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거기는 두 분이 바쁘셨고 시간이 도저히 안 됐고요. 인사이트 TV, 안진걸 TV, 그리고 안도골 TV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도골 TV. 안도골 TV 구독, 좋아요 좀 눌러서 우리 경제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적 예산 전문가인 안도골 차관님이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 좋은 정치를 펼치는데 많은 응원과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구독자 377명이네요. 최근에 열어 가지고 아직은 네. 아무래도 좀 작은데 안도골 TV. 그래도 좀 올라간 거 보니까 안도골 삼가 도전 조회수 한 1000명 가까이 되고 꽤 있으십니다. 조회수는. 예, 안도골 TV 여러분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 또 진행해 가지고 우SW님께서 안도골 화이팅. 민진맘께서 안도골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했어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우리 기쁜 두배님께서 제일 큰 문제가 경제지요. 예. 우리 전홍 골프 TV님께서 제발 사람한다오라고도 우리 대표님이 예수 기도해 주셨고요. 이찬님께서 기재부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 기재부 일반에 대한 또 비판도 있으니까요. 뭐 차관님도 그런 비판을 또 많이 듣기도 하시고 또 기담아 드리기도 하잖아요. 네네. 또 신년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죠. 오늘 준비를 뭐 깨알같이 메모리 갖고 오셨어요. 몇 장으로.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시자마자 이렇게 막 보이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를 분석해갖고 오셨더라고요. 저희한테 보내주셨고 차관이 보낸 자료는 지금 민생경제연구소 전 일꾼들한테 공부자료를 제가 보냈습니다. 네, 내용이 굉장히 좋다 그랬더니 벌써 답글이 왔어요. 여기저기서. 예. 내용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또 신년사도 이야기 한번 해보시고 계속 돈을 안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올해 예산도 거의 뭐 역대 최저치로 물가 인상률만큼도 안 늘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국민의 삶을 정부가 거의 포기하겠다, 폐기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느껴지는데 네네. 계속 비평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목격하고 체험하는 이제 경제적 실상은 이렇습니다. 현재 경제 성장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작년도 경제 성장률이 1.4%로 지금 전망이 되는데 이거는 아주 경제 위기 때를 빼놓고는 가장 낮은 좀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물가도 굉장히 작년에 고물가에 시달렸죠. 작년에 이제 평균적으로 3.6%가 이제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많이 오른 부분이 이제 신선식품 그리고 예. 농수산물이거든요. 예. 결국에는 밥상 물가가 굉장히 이제 급등을 해서 결국은 서민 가게 이제 주름살이 이제 지게 되는 이런 거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고금리가 네. 계속이 좀 됐죠. 그렇죠.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5% 7% 하단 상단. 심할 때는 뭐 8%까지 네.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게 좀 지금도 이자 고통이 엄청 네. 시달리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우리 가계 부채가 이제 세계 3위 수준이고 또 기업 부채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좀 늘고 있거든요. 좀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이자 부담이 좀 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실질 소득이 좀 줄게 되고 결국 이게 소비와 이제 투자를 좀 줄이게 되면서 결국에 예. 경기가 더 악화되죠. 그 나빠지게 그러니까 되는 경기 악화의 네. 악순환에 빠져 있어요.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비판도 있었지만 경기를 발전시키는 선순환을 고민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예. 재정과 내수에 맞습니다. 수출도 선방하면서 지금은 수출, 재정, 내수가 완전히 악순환이에요. 네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수가 안 좋고 또 이제 수출도 이제 굉장히 예. 안 좋았지 않습니까? 작년에 13개월째
전년 대비 마이너스 감소세를 보이다가 10월 들어서 겨우 지금 이제 증가세로 이제 소폭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좀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시장 경제, 그 민간 경제가 이제 여기 힘을 못 쓰게 되면은 이때 이제 정부가 이제 나서야 되는 겁니다. 정부가 구원 투수로 등판을 해서 이제 부족한 이제 수요를 보충을 해주는 즉 재정의 예. 경기 대응 기능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게 경제학 교과서 같은 데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차관님. 만날 한번 해석 한번 지방 경제가 어려울 때는 지출을 줄이고, 네네. 나라 경제나 국민 경제 어려울 때는 오히려 정부는 지출을 늘려라. 네, 맞습니다.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네, 네. 그러니까 지방 경제 어려운데 돈 팍 엄마 아빠 쓰면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라 경제, 국민 경제 힘들 때는 나라까지, 정부까지 돈 안 쓰면 더 망하는 거잖아요, 국민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오히려 정부가 돈을 써라. 네. 이렇게 배웠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결국 재정 건전성을 그럼 어떻게 달성해야 되느냐? 결국엔 저거예요. 문제는 키는 경제 성장이에요. 네. 경제가 성장을 하면은 세수가 자연적으로 늘게 되잖아요. 세금이 저절로 이제 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재정이 있지 않습니까? 수지가 개선이 되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조금 있잖아요. 건전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재정 지출을 늘려줘야 돼요. 꼭 네. 필요한 분야. 그리고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꼭 집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지출을 좀 늘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수요가 생기고 성장률이 높아지고 세수가 늘고 또 이러한 선순환이 지금 일어나는 건데 지금 정부는 재정 건전성 이게 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 수단이 결국에는 네. 있잖아요. 목표가 되는. 저 수단과 목적이 네. 좀 전반이 좀 바뀐 좀 상황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재정 건전성이 그렇게 금과 옥조도 아닐 거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네. 그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건전성이 해친 것도 아니잖아요. 이번에 통계도 보니까 대한민국 여전히 그 GDP 대비 각 국가 부채 네. 비율이 주요 선진국이나 OECD 국가에 비해서는 가장 우수한 편이던데 오히려요. 네.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쓸 여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네, 그 지표상으로 보면 이제 네. 국가 채무 비율인데 GDP 대비 비율인데 네. 그게 저희가 한 51% 정도 되고 네. 이제 한 선진국이 한 110% 정도. 뭐 미국, 일본, 독일 이런 데 막 네. 110% 막 120%씩 하고 그러죠. 그렇죠. 네. 미국이 한 130% 네. 되고요. 일본은 물경 200%가 지금 넘어가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물론 그 나라는 이제 기축통화라는 뭐 그런 측면이 네.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조금 여력이 있는 셈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때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는 게 네. 결국에는 정부가 하는 게 뭡니까? 경제를 살려서 민생을 있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재정 정책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운영권을 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대해서는 좀 더 유연성 있게 예, 네. 접근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교조적으로 이걸 좀 가는 겁니다. 근데 네. 왜 그러느냐라고 생각하면 네.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거죠. 전 정부를 이제 무조건 부처들은, 비난해야 되고. 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예, 그에 대해서는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차별화를 하기 위해다 보니까 이제 재정 건전성 있잖아요. 굉장히 예, 이게 너무 크게 지금 부각이 돼. 그 스스로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발목을 이렇게 잡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있잖아요. 전 정부가 차별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하는 예,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예. 조금 어떤 정책의 어떤 전환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결국에 뭐냐면요. 현실, 경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리고 국민적 고통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공감, 능력에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아주 치열하게 있지 않습니까? 민생을 좀 살피고 국민의 어떤 고통과 함께하고 그 고통을 아프게 느끼면서 예, 그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만이 어떠한 이런 정책의 어떤 전환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네요. 근데 그 정책 전환 할까요? 어땠습니까? 지금 벌써 집권 3년 차인데 뭐 만 2년 안 됐지만 횟수로는 3년 차인데 이번 신년사 보니까 굉장히 절망스럽던데 자화자찬만 하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재정 성과로 예. 아주 경제 성과로 이제 재정 건전성 기준을 유지했다 예. 그래서 재정 여력을 늘렸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하고 좀 다르거든요. 세수 결손도 막 몇십 조씩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는 오히려 많이 거쳤 생각보다 많이 거쳤고 예. 윤 정권은 예상치를 이렇게 많이 어긋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모든 정부에서 세수 결손이 막 이렇게 몇십 조씩
계속 발생한 거 못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세수 결손 규모가 네. 60조 원 정도에 달하거든요. 60조나.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역대급의 이제 결손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세수 결손을 누군가가 있잖아요. 부담을 깨어나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주로 어디로 갔냐면 지방으로 간 거죠. 네. 정부가 내국세의 네. 한 40%를 지방에 떼주게 됩니다. 네. 아, 그러다 보니까 국세가 줄게 되니까 지방으로 내려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줄게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필수 경비나 사업비를 쓰는 거거든요. 네. 그게 줄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이런 공사 또 여러 가지 용역 물품 구매가 줄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그렇죠. 예, 관에 많이 의존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지방 경제는 더 줄게 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 예. 세수가 줄어가지고 지금 지방 교육청 지자체 다 난리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면요. 예, 예. 예, 그래서 지방 경제 타격이 크고 또 예. 완전히 줄일 수는 없으니까 예. 일부 지자체는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라가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줄이는 대신에 지방이 지자 시군이 있잖아요. 또 이게 채무를 늘리죠. 결국에 똑같은 국가 부채거든요. 예. 예, 그렇게 윗돌 빼서 아랫돌 결국은 식으로 좀 그렇네요. 예. 재정 건전성 지켰다라는 걸 지난주에 막욕하면서 가시하는데 실제 지방 정부들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지방채가 막 늘어나고. 네. 예. 그래서 그 세수 결손이나 뜨거운 감자가 결국에는 누구한테 가느냐? 지자체 간 거죠. 예. 예. 지자체도 또 다녔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 기능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책이 있으면 반드시 파급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부분에 가지고 피해를 주는지 그것을 살펴야 되는 거죠. 단지 중앙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담을 줄인다. 뭐 그 선에서 끝난다 해서 있잖아요. 예. 문제 해결된 건 아니겠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아기 사슴님께서도 지금 정부는 우리 국민이 사는 일이 무슨 일이라고 하는지 의아합니다. 그리고 김상우님께서 안도월 참 멋져요. 게시타포님께서 아유 절절한 서민들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금리 좀 내려줘, 물가 좀 내려주세요. 예, 뭐 이런 글들 계속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그 신년사에 대해서 더 네. 추가로 비평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광주경제나 지역경제 네, 이렇게 직접 경제전문가로서 만난 실물경제 상황도 그 다음에 예전에도 보면 중소기업가들이나 벤처기업가들하고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분들도 지금 다 뭐 이번에 R&D 예산에 깎이면서 막 저한테까지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살려달라고. 네, 진짜 네. 죽겠다고. 네. 그런데 그런 좀 워낙 경제인들 특히 중소기업하거나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하신 분들도 많이 소통했으니까 실물 경제 상황도 좀 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신년사 분석 더 예. 해주십시오. 예.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처방이잖아요. 예. 이제 정부가 그럼 이런 어려운 경제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내리느냐, 그리고 이런 처방이 정말 우리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대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구체성과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예.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탈불황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예. 예, 불황의 이제 고래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정부의 언급된 내용 뭐냐면요. 내년도에 교육 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수출이 늘어서 경기가 예. 개선될 거다. 딱 거기까지예요. 자, 그런데 이제 교육 환경이 개선될 거라 우리가 기대는 하지만은 예.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까? 예. 지금 미중 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기술 패권 전쟁이 일었고 또 완전히 미국이 어떻게 보면 중국을 좀 봉쇄를 하는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내수와 수출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고 예.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동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그렇죠. 리스크가 있고 예. 그리고 또 거기서 약간의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고유가가 생기면 또 이제 굉장히 그게 주름살이 되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이제 교육 환경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만약 이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또 우리가 전제로 했던 수출 증가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올해 작년에도 우리 국민들이 그 말 다 들었어요. 상저하고란 말 엄청 했는데 상저하저도 돼버렸잖아요. 네. 내년 아니 언제 올해죠. 올해도 뭐 장밋빛 좀 했는데 제가 만난 경제 전문가들은 2% 경제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 네. 이렇게 걱정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네. 중요한 거는 결국 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내수잖아요. 네. 소비와 투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소비와 투자를 어떻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려서 예. 예. 어떤 경기를 있지 않습니까? 회복시킬 거냐라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답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전혀 없죠. 저도 예. 신년사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 꺼버렸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저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그래도 제가 민생경제연구소 오늘 차관님도 오신다니까 밑줄 그으면서 봤는데 자아자찬 말고 대책은 하나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아쉬운 부분이고요. 예.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경제 이제 활력 이제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거기서 언급된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이제 대기업에 투자가 네. 늘겠다. 물론 이제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있잖아요. 이제 공정을 않습니까? 이제 첨단 공정을 만들기 위해서 있잖아요. 투자를 지금 계획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중소기업이죠. 예. 9988입니다. 예. 기업 수로서 99%, 고용 인원으로서 88%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금 예. 어떻게 살릴 것이냐라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우리의 어떤 체감 경제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지금 없어 보인다라고 하고 또 예. 지금 새로운 분야들이 막 뜨잖아요. 새로운 기술 분야라든지 IT라든지 무슨 이런 쪽에 빅데이터 뭐 AI 쪽에 그럼 이런 쪽에는 과감하게 좀 규제를 이제 뭐죠 완화를 시켜가지고 이쪽에서 예. 창업과 예. 스타트업 벤처기업 창업 왕성하게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예. 지금 이제 없어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저는 그것도 황당한데 무슨 재벌 대기업 총수도 엄청 바쁘던데 뭐 지금까지 뭐 10번을 넘게 막 데리고 다니고 뭐 떡볶이 먹방에 데리고 다니고 엑스파로 갔다가 뭐 폭탄 줄 먹었다라고 3시간 동안 그런 것도 아마 차관님도 오랫동안 경제관리 했지만 굉장히 낯선 풍경이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벤처로 오히려 대통령이 많이 만나고 응원해주고 정책도 들어야 될 텐데 항상 재벌 총수들만 병포로 다니는 것도 이것도 저는 그 국민경제 균형적 발전이든 또는 그 사실 대기업이나 그 재벌 총수도 정말 바쁠 텐데 예. 저기 정말 좋아서 오셨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예 물론 이제 국가적인 행사이잖아요. 기업 총수들이 참여해서 국민들과 뭐 뜻을 함께한다. 아 그럼요. 그럴 때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몇 번 오셔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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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기업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 그 시간에 기업형이 큰 분들이 이제 재벌 총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야말로 세계 전체 있지 않습니까? 뭐 연구소라든가 뭐 공장에서 돌아가는 정보를 입수를 하고 기술 동향을 분석을 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고 정말 금쪽 같은 시간인데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허비되고 있었다라는 측면을 조금 안타깝게 좀 생각을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또 신년사 부분에서 네. 그다음에 만약 이제 차관님께서 국회의원이 되시거나 아니면 또 뭐 우리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당 입당하자마자 국가경제자문회 부의장을 맡으신 거잖아요. 네네네. 민주당의 중책을. 네. 그럼 이제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도 계속 경제정책, 재정예산정책 그 정책 제안도 하셔가지고 대표님이 작년에 내년도에는 정말 경제정책 한풀 해보게야 된다. 캐치플레이 걸었잖아요. 굉장히 그게 저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747은 너무 허황돼 보였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이 말한 상저하고도 거짓말이고 상저하저저였고 이런 고통은 경제성장의 고가 아니라 국민 고통의 고라고 이제 사람들이 풍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님이 그걸 지적하면서 현실적으로 일단 3% 내보게 해야 된다. 우리가 IMF 때나 있었던 그 최근에 저성장을 극복해야 된다 했을 때 그런 제안도 적극적으로 하신 걸로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저 그렇습니다. 그 정부가 내년도 경제 성장 목표 성장률을 대강 지금 2% 정도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2%가 왜 2%냐?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잠재 성장률이 한 2% 된다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잠재 성장이라는 것이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완전 고용시켰을 때 네. 예, 이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거든요. 그렇죠. 한 그렇죠. 나라의 네. 어떤 실력을 좀 네.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경기 과열이나 인플레가 없는 예, 이러한 이제 성장률을 말하는 건데 지금 그게 2%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2%인데 2% 정도의 실제 이제 성장률이 나타난다면 그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잠재 성장률 자체가 우리가 너무 낮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지금 계속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도 그렇고 절대 인구가 우리가 줄고 있잖아요. 네. 이것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2% 갈수록 있지 않습니까? 급속하게 이제 줄어들고 있는 잠재 성장률 2% 우리가 만족하고 여기에 적응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중요한 것은 지금의 우리의 잠재 성장률 자체를 좀 높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과학기술. 예. 그렇잖아요. 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인재. 예. 해서 우리 있잖아요. 고급 인력을 키워내야 됩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R&D 예산.
그리고 뭐 교육 예산 이런 것들을 깎아서는 안 되겠죠. 이번에 엄청 깎아버렸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 본 적이 없으시죠 그런 적은.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도 못 봤죠. 전 제가 그 무슨 자문 모임 저도 자주 가거든요. 공부도 네네. 할 겸 자문도 네네. 할 겸 그런 기업인들 말만 거기서 다 보수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기업인들이.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윤석열 정권 혹시 또 제가 비판하면 아유 또 시민단체에서 정권과 비판한다고 오해하실까 봐. 근데 어느 날 그분들이 저한테 막 말을 거는 거예요. 이런 정권 처음 봤다고 앉은 것이 뭐하고 있냐고. 자기도 보수인데 데모했다는 거예요. 네. 그 과학기술 단체들이랑 또 뭐 카이스트 학생들 교수들 뭐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건 처음 봤대요. 그분들도 정말 이런 건 처음 봤다고 너무 충격이라고. 네네. 그래서 너희가 이제 R&D 투자라는 결과는 있잖아.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원동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손을 대면 안 되죠. 거기는 계속 이제 늘려갈 수밖에 이제 없었는데, 이번에 그거를 물경 16%를 이제 삭감을 좀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건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세수가 부족해서 이제 지출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통상 손을 대는 부분이 SOC 분야예요. 도로나 철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깔려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제 자금이 부족하면 공기를 좀 연장해서 금년에 할 걸 내년에, 상반기 할 걸 하반기에 이렇게 조금 늦춰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통상 SOC를 줄이는데 이번에 보니까 SOC는 한 5% 가까이 예산을 좀 늘리면서 가장 중요한 R&D 예산을 물경 그것도 5.2조예요. 예. 그걸 삭감을 지금 해버렸거든요. 예, 그건 정말 그 교육 예산도 많이 깎였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SOC 예산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지역 개발 예산인데 대부분 좀 막 의원들이나 지자체가 막 요구해도 조금 유보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럼 국민들께서 오히려 양해해줄 텐데 R&D 예산을 교육 예산 깎는 건 정말 처음 봤습니다. 저는 와 이 정권 정말 이 정권 때문에 나라 망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줄였던 이유가 일부 R&D 예산을 이제 배분하는 데 있어서 카르텔이 있었다. 네. 자,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검증하고 평가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갖춰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이렇게 잡아내서 그렇죠. 그거를 시정하거나 이제 교정하면 될 일이지 그 이유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예산 자체를 이렇게 삭감을 해버린다는 거는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 네.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작가님은 아무튼 이제 점잖으셔가지고 굉장히 얌전하게 이렇게 비평해주고 하시는데 아마 그 당사자들이나 국민들의 분들은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차관님 같은 분들이 좀 더 때로는 이렇게 이제 지금은 차분하고 냉정하게 분석을 해주신 거잖아요. 비판하는데 때로는 목소리도 더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아까 이제 댓글에서도 좀 더 앞장서 주시라고. 왜냐하면 사실 경제랑 재정이나 예산은 일반 국민들도 어지간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데 이렇게 막 꼬집어서 이야기하기 어려울 때 됐는데 맞습니다. 장관님이 오히려 민주당 가서 확 힘을 실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차분히 분석이니까 좋습니다. 근데 조금 더 목소리도 높여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문재인 정부랑 민주당 전후에서 안팎에서 경제 재정 예산 했던 분들이 그래도 좀 되시죠. 네. 같이 한번 또 목소리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이재명 대표님이랑 같이 막 공동 기자회견도 한번 해주시고 저도 그런 걸 꼭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뭐 행동하는 지식. 예, 이게 필요. 예. 그게 이제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예. 기본 자질이라고. 그 일단 평 뭐 2% 정도 올해 성장률 이건 너무 낮잖아요. 특히 저는 왜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냐면요. 작년에 그렇죠. 완전히 죽을 썼는데 무역수지 200위가 뭡니까?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 100조 아니 100억 달러. 네. 이런 상태에서 2%면 기저효과 때문에 그냥 낯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국민 사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표현이 좀 세긴 한데 차관님에 비해서는. 네, 맞습니다. 예, 기저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성장률 조금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특히 대외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재명 대표님이나 안덕울 차관님께서 3% 이상 내야 된다. 그리고 네. 3% 이상을 현실적 목표로 제시한 거잖아요. 저는 그건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막 5%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지금 그런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국내 상황이.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도전적인 예, 그런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제시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노력하면 달성 가능한. 예, 그런 수준. 그래서 민주당에서 제시한 3%가 저는 그런 네, 선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경제 올인을 해야 되죠. 네. 올인을 해서 과학 기술력을 키우고 교육 인적 자본을 확정을 하고 또 벤처나 또 이렇게 스타트업을 이제 키우는 있잖아요. 이런 투자를
해야만이 이제 3%가 이제 나오는 예, 거죠. 예. 그런 거 안 하고 카만 놔두는데 그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나오는 거죠. 예. 예, 그러기 위해서 그런 데는 또 정부가 과감히 좀 돈을 있지 않습니까? 이제 투입을 좀 해야 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예. 싶은 거는 그리고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은 꼭 있잖아요. 세금하고 또 이렇게 국채만 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민간 자본도 정부가 얼마든지 도움을 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민간 투자 제도라는 게 좀 있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정부가 우선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시설을 투자하고 그에 예. 대한 투자비는 시설 이용료에서 나오는 있잖아요. 예. 시설 이용료를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환을 하는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그것도 재정이 좀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 과감히 활용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도 지금 굉장히 미진하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민간 투자 제도를 네.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면서 지금 유휴 아 지금 있잖아요. 이제 자본들이 자금들이 굉장히 유동성이 많잖아요. 예. 그것들 생산적인 부분으로 공공 부분에게 좀 이게 가지고 오는 이러한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도 다 동원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경제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1% 정도는 우리가 그런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한다. 예. 그건 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신년사 관련해서는 세수결손이 너무 심각한데 네. 이건 감세를 너무 많이 해줘서도 지적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 부분 차관님께서 한번 견해를 좀 비평 한번 해주시고요. 네네. 이럴 때 이렇게 감세를 대규모로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고 야당도 그러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직접 우리 광주 전남이나 실물 경제 이야기도 최근에 접하신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까요? 우리 안익일TV 투라이님께서 국민들은 자영업자 폐업으로 신용불량자 되고 서민들은 고물가 고세금에 후진국 루트 중인데 대통령 혼자 좋다고 난리냐 장난하냐 이제 아마 이제 이게 서민들의 언어로 보통 이제 서민들이 이렇게 투박하게도 말씀하시고 저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또 지적을 해 주셨어요. 네네. 그 부분 하면 세수결손 너무 커서요. 계속. 네. 예. 예, 그리고 보통 지금처럼 이제 세수 결손이 이제 일어나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아, 세수를 증세는 아니면서도 합리적으로 예. 세수를 예. 늘리는 이게 있거든요. 예. 비과세 감면, 판로소득. 예. 예. 얼마든지 정부가 세정을 강화시키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확보할 수 있는 돈들이 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노력은 좀 해야 되거든요. 그 체납, 국세도 상당 부분 예. 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이렇게 확보를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을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예. 저는 그게 이제 문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세라는 것은 결국 왜 합니까? 감세를 통해서 투자가 더 늘어나고 예. 투자가 늘어나면서 생산이 늘어나고 하면서 또 세수가 늘어나고 예. 고용도 늘고 세수도 예. 늘어나고 그렇죠. 전제하야 하는 건데. 전제하야 하는 건데 지금 과연 감세를 해서 대기업이 투자를 늘리느냐? 예. 좀 그건 아니거든요. 대기업들이 그래. 투자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네,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감세도 감세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경제 여건이 조성될 때 지금 이게 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확한 어떤 경제의 현실에 대한 인식 이게 굉장히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예. 막연한 이념이라든지 어떠한 자기 정책 기조. 를 가지고 이거를 무조건적이지 않습니까? 밀어붙이는 것은 예, 예. 타당치 않다.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맨 입만 열면 이념 몇전냐 이념 칼퇴 그러는데 오히려 보니까 경제 민생 정책에서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막 무조건적 감세, 무조건적 시장에 맡긴다, 무조건적 민영화 이런 이데올로기 잡혀있는 거 아닌가라는 진짜 전문가들이나 균형 잡힌 지식인들 비판이 많습니다. 뭐 거기까지 오늘 우리가 한번 신년사 부분에서 경제 재정 분야 분석을 해봤는데요. 선생님께서 실제 이제 광주 네. 그 광주 고향이시고 네. 광주에서 서석초 무등중 동신고를 나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동남을에서 보통 이렇게 입당식이나 인재 영입하면 전략공천으로 이렇게 흔히 말하는 꽃길을 걸으시던데 다 마다하고 오히려 현역 의원이 계시는데 경선 이렇게 정정당당히 경선하자 선의 경선하자 제안해서 그것도 좀 화제가 되고 있으시던데 어떻습니까? 지역에서 만나본 민심 또 그 민생의 고통 그다음에 또 워낙 기업인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으니까 기업인들의 목소리 좀 종합해서 이야기해 보신다면요. 예, 지금 제가 광주에서 느낀 거는 이제 그 변화에 대한 간절한 예, 기대입니다. 예, 지금 광주가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좀 낙후가 예.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광주가 이렇게 낙후화됐기 때문에 이게 지역 불균형이 조금 생기고 있는 거고. 네. 광주 안에서도. 그렇죠.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광주가 나름 있잖아요. 잠재력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잠재력을 충분히 살려내야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바람이 거세게 이제 불고 있잖아요. 그러면 각 도시가 살아나는 길은 뭐냐? 새로운 향후에 등장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을 있잖아요. 미래 먹거리 기술과 산업으로 있지 않습니까? 자체 육성을 좀 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주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ABC 산업이라고 좀 보거든요. 네. A가 이제 AI. 인공지능 산업이고 예. B가 이제 바이오, C가 이제 컬처, 광주 예약의 도시잖아요. 그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먼저 인공지능을 산업을 좀 보게 된다면은 문재인 정부 때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지정을 했죠. 그래가지고 대대적인 좀 투자를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에 빅데이터 처리 센터가 있는데 이게 AI 전용 센터거든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비용들이지 않습니까?에 대해서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무상으로 이걸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AI 전문 기업들이 광주를 찾아와서 있지 않습니까? 예. 창업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중앙으로 있지 않습니까?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역류현상이 생기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굉장히 저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예. 바로 이제 지역균형 정책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의 성공적인 케이스로 또 확산을 좀 시켜야 한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바이오도 굉장히 유명한 분야고 예. 광주 동구에 보면은 이제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기독병원이라는 큰 세계 종합병원이 지금 밀집돼 있습니다. 여기 어마무시한 또 빅데이터가 좀 의료 빅데이터 있겠죠. 예. 이걸 잘 활용해서 혁신적인 신약을 이렇게 좀 만들어 내면은 또 그 굉장히 대박 있잖아요. 기업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광주가 예양의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저기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대대적으로 이제 아시아 문화 전당 같은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결국은 광주가 이제 문화로 이제 밥 먹고 사는 도시로 이제 만들고자 좀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그런 문화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대중적인 킬러 콘텐츠를 좀 만들어낸다. 그리고 문화 관광객들이 광주를 찾게 되면은 그 굉장히 문화 관광이 좀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를 다시 이렇게 전문 기업들이, 벤처 기업들이 창업하는 기회의 도시, 또 그리고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활력의 도시, 또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매력의 도시 이렇게 이제 만든다면은 광주가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선도하는 인류 도시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죠. 대구도, 부산도 각자의 특성에 맞는 특성에 맞게. 이러한 걸 해야 되거든요. 전국 균형 발전도 해야 되고 하죠. 우리 국민 어디나 다 소중하잖아요. 맞습니다. 내 고향만 소중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지난 정부에서 했던 메가시티 그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상응하는 그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거점 도시 키워가지고 거기 있지 않습니까? 맞먹게끔. 그런데 느닷없이 왜 김포하고 서울하고 뭔 이제 서울 주변 다 합친대요. 이게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윤 정부에서도 말하는 지역균형 발전 시책 있지 않습니까? 그거도 서로 엇박자가 맞습니다. 굉장히 즉흥적인 뭐 그러한 뭐 정치적인 있지 않습니까? 선심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모두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보좌관이 폭로했어요. 이건 나라 말하는 정책이고 졸속 정책이다. 그 보좌관 자른 거예요 또. 그 운실에서. 이건 여러분 뭐 뉴스 찾아보면 나옵니다. 국민의 보좌관이 이 정책이 너무 정략적이고 졸속이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보좌관을 잘라버린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뭐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장관님 너무 아쉬울 텐데 나중에 서울은 또 제가 모시는 걸로 하고 동남문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여기까 오셨으니까 제가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신인으로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으실 텐데요. 네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굉장히 좀 일단은 현역 의원들에게 굉장히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잖아요. 네. 선거제도나 경선제도가 그래서 저희는 신인들을 집중적으로 응원해 드립니다. 꼭 지지를 떠나가지고. 일단 불공정한 상황에 있는 뜻 있는 정치인들과 정책가들을 응원해 주자. 그래서 저희 안진걸TV에서도 뭐 현장으로 가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지금까지 한 40, 50명 되는 것 같아요. 주로 신인들만. 그렇죠. 약간의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 같고요. 또 이제 기득권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분명히 작용을 좀 하고 있고
새로운 비전과 어떤 정치적인 꿈을 가지고 그리고 도전하는 신진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높은 문턱이 있다라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TV 등을 통해서 새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비전 그리고 새로운 어떤 공약 그 동네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플랜들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제공이 되었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는 뭐 네거티브는 안 하니까 사람 이름은 저희는 거론하지 않고요.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2등으로 상당히 선전한 거로 나와 있네요. 근데 아직은 1등은 아니시지만 또 오늘 방송을 계기로 나오신 분들 다 좋겠지만 이렇게 또 민주당이 애써서 입당시까지 우리 대표님 참모들이 대거 포진해서 하신 것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모두가 정말 그 혼선과 고통에 빠졌을 때 적극적인 재정정책 물론 그거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더 썼어야 했다는. 근데 제가 안동 차관님 당시 그때 저희들이 정책 건의하러 갔었거든요. 차관님 입장은 예산시장부터 차관님 입장할 때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또 기재부 안에서도 논란과 이견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마음고생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기재부라는 거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많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지금 현재 범야권 지지자들인데 그 안에도 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나 민생정책에 찬성하는 분도 꽤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SD DF진님께서 이런 훌륭한 경제 전문가를 미나에 모신 것은 행운이네요. 이런 분들이 주춧돼 돼서 나라의 발전, 광주 발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안마르타님께서 안소희 방송 오랜만에 시싱하러 보네요.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도글 차관님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인들 굉장히 불공정한 조건에서 경선하시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일면 전략공천을 받아가지고 그냥 출마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다 나는 정직하게 또 이렇게 공정하게 전략공천이 아니라 지역에서 경선하겠다는 분들은 더더욱 우려 주목하고 응원해 줄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찬희님께서는 공공으로 신경 좀 쓰시라 전해주세요. 코로나 때 이제 백신, 전 국민 백신 접종, 무료 접종 및 이력 시스템 몇 번 맞았는지, 어디서 맞았는지 싹 다 이제 그걸 완성하셨는데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일도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진짜 이 코로나 때 영웅이었던 우리 전국 공공의료원들이 지금 문 닫게 생겼다고 하더라고. 윤석열 정권에서 완전히 예산 지원을 꽉 완전히 줄여버렸다고 그러시던데요. 네네. 그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있으실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굉장히 긴박하게 이제 예. 국민 생명을 지키고 또 구조 활동을 하셨던 이제 분들에 대한 또 그리고 병원들에 대한 많은 지원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이렇게 이제 대폭 삭감 뭐 축소되면서 예 이제 그러한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데 그 코로나 사태나 이런 거는 있잖아요. 네. 앞으로도 저는 언제든지 예, 반복될 수 있다고 예.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의 인프라를 예. 탄탄하게 있잖아요. 까는 계기로 지금 삼아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예. 굉장히 미래 대비 투자로 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예.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만이 관련되는 예산들을 변형해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아유 우리 장관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범야권이나 진보 개혁 세력이 경제나 재정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난 역사를 보니까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김대중 정부 때 경제 발전이 훨씬 잘 됐던데요. 그건 약간 국민들께 일부 국민들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걸 또 보셨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민주 정부가 오히려 더 유능하다. 또 민주당 정부가 더 유능하다라는 확신을 한번 좀 심어 주십시오. 차관님 같은 분들이 가셔서도 그렇지만 예. 예. 실제로 통계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경제발전을 보니까 DJ 노무현 문재인 때 정말 대단한 경제발전이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에. 예. 예.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제 경제 기조를 보면 신자유주의잖아요. 예. 민간과 시장에 맡겨놓으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을 지금 보면은요. 민간 시장 경제 자체로 있잖아요. 생존하고 또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어려운 거죠. 지금은 굉장히
세계 경제 질서 자체가 지금 급변화하고 있고 너무 지정학적 리스크가 큽니다. 예. 이럴 때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 안보 차원에서라도 경제를 책임진다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만 우리가 우리 경제를 지킬 수 있고 우리 기술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핵심적인 산업을 지킬 수 있는 거죠. 하루아침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이 바깥으로 나가버릴 수도 있고 우리의 산업 있지 않습니까? 송두리째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백척간두에 굉장히 위기적 상황이다. 이럴 때는 정부가 24시간 나의 우리 국민의 경제 그리고 나라 경제를 책임진다. 그리고 우리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경제 정책을 수행을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시장 경제 시장이 뭐냐 맡긴다 이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이제 차장님 선생님 이제 진짜 마무리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벌써 70분 됐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너무 아쉬운 게 사실 전두환 노태우도 신경 썼고 북방 외교라든지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지 또는 중로 저 한중 수교 한노 수교 다 이게 전두환 노태우 때 추진된 거잖아요.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뭐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해서 역시 그것도 한반도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줄이고 또 북한과의 경쟁력 이건 사실 저는 진보라서가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경제 저도 관심 많아가지고 가난도 알고 그러니까 그 너무 참 노태우가 잘했다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광주에서 시민 학살하고 서울에 보면 영화 보면 다시 한번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분노가 막 치솟긴 하지만 그 서울의 봄을 짓밟고 결국 여러분 광주 학살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울의 봄 영화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쿠데타의 불법성과 폭력성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정권이 어떻게 했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MZ세대들도 굉장히 영화를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결국 광주 시민 학살로 이어졌다는 걸 알게 됐고 근데 순전히 정말 옛날에 경제관료로서 경제 전문가로서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베트남이나 북한 이쪽하고는 굉장히 경제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포션도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앞으로 경제활력에서도 세계적인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나라들하고 어떤 경제적 교류 이런 걸 차관님께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경제는 실리입니다. 네. 실리고요. 이거는 이념을 떠나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경제가 곧 안보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균형 잡힌 어떤 시각 그리고 또 안보관 또 외교관 이게 굉장히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토대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폭넓은 그리고 그렇죠. 균형 잡힌 균형과 실리. 실리. 그리고 이 말은 전 노태우 대통령한테 들었는데 박철원 씨한테 듣고 그러니까 옛날 보수 정치인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북방의 외교, 균형의 외교, 실리의 외교. 근데 윤석열 정권에서 본인들이 그걸 이어받는다고 해놓고는 그분들이 한 것까지도 다 팽개치고 그래서 대중 경제 완전히 엉망되고 이런 것까지 그 한국 경제 발전에 지금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니까 제가 걱정돼서 마지막으로 정통 관료 출신인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결국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출의 25%가 중국, 홍콩까지 포함하면 33%, 3분의 1이거든요. 33%, 3분의 1.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기다 베트남, 러시아까지 하니까 40% 넘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의 제1, 넘버원 수출 품목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의 50% 60%가 중국으로 갑니다. 예. 그만큼 굉장히 이제 경제 실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이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관건을 좀 쥐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우리가 좀 살펴야 된다라고 좀 저는 보아집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뭐 꼭 듣고 싶었던 답이긴 했지만 대본에도 없는 이야기인데 차관님께서 정말 설득이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안디글TV에서도 쿼티님께서 경제폭망 시대에 안돌 같은 거시경제 전문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 주셨고요. 사다님께서 출산 이미 멸망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또 지적. 지금의 이 출산율은 이대로 출생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군대 유지도 안 되고 경제 유지도 안 된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 인사티TV에서도 김강우님께서 안돌 전차님 꼭 당선될 진심으로 빕니다. 범꽃님의 범꽃님도 저도 응원하며 승승장구합니다. 안차관님 하트까지 보내주셨고요. 인사TV님께서도 안덕을 차관님 응원합니다. 김강호님께서도 안덕을 차관님하고 따뜻한 커피 한잔 햄버거까지 힘내시. 아이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네. 근데 뭐 정말
6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73분째 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뭐 미처 못한 말씀이나 아니면 꼭 이 말만 더 하셔야겠다거나 그리고 또는 사실 우리 안진걸 TV, 임세은 TV를 우이종 TV도 있는데 저희가 우리 광주 전남 시민들이 많이 봐주세요. 네네. 저희 그렇고 많이도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말씀 네, 마무리 말씀 겸 미처 예. 못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네. 제가 이제 광주에 내려와서 예, 참 느낀 바가 좀 큽니다. 네. 지금 우리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생 그리고 이제 지역 소멸 문제. 예.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아마 멸망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뭐냐? 지방을 살리는 겁니다. 그 명실상부한 국토 균형 발전 일으키는 거죠. 저는 이제 균형 발전이 아니고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예.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예. 그리고 기업 예. 인재를 전국에 고르게 분포를 해야 됩니다. 예. 기존 산업을 뺏어오는 게 아니고 미래 산업 있잖아요. 미래 혁신 산업 예. 시스템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새로 일어나는 이런 산업들을 전국에 각자의 특성을 감안해서 고르게 배치를 좀 해야 되고 여기에 지역 인재들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들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했잖아요. 네. 예, 임대주택을 주거나 그렇죠. 소득세는 예를 들어 네. 10년 정도 예를 들어서 감면을 하거나 네. 아니면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해서 사회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영웅대우를 좀. 아, 지역 경제로 내려온 분들은 오히려 그렇죠. 국가유공자다. 아, 그렇죠. 뭐 좋네요. 좋은 발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네. 어느 정도 있잖아요. 연구개발이라든가 네. 연구개발 능력이라든가 엔지니어들 고급 네. 인재에 대해서 네. 그렇게 파격적인 네.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사람들 있잖아요. 고루 지방에 분포를 하고 예. 일터와 집터가 전국에 고루게 분포돼야지 선택지가 넓어지지 그래야 않겠습니까? 출생률도 올라갑니다. 그래야 예. 출생률이 올라가는 예, 맞습니다. 그게 지속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토를 고루게 100% 고루게 다 활용하는 뭐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 말로만 지역균형 정책이 아니고 정말 국가의 어떤 생존 전략 차원에서 정말 국토 대개조 예. 저는 운동을 지금 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 제가 광주에서부터 그러한 어떤 성공 사례를 만들고 부산에서 만들고 예. 광주에서 만들고 해서 정말 수도권에서의 어떠한 흡입력을 견제할 수 있는 예, 또 다른 있지 않습니까? 힘의 구심점을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네.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정치적인 하나 소신을 가지고 아, 좋습니다. 해결해보겠다 예, 예,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 너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좀 마무리하면 사실 이제 지역 인재가 다 서울로만 가려고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또 과밀화되고 그렇죠.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 문제 심각해지고 그러면 왜 그게 문제라고 그러면서 파격적인 지원을 안 해요. 지방에 정말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고 저는 지방대학 일부는 통폐합을 해서라도 맞습니다. 무상교육도 하고 재정지원도 더 해줘서 사람들이 청년들이 지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미래 산업과 연동된 교육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회로 나가면 일자리도 있고 이러면 공공임대주택도 파격적으로 주고 그러면 누가 서울로 굳이 가려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거의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걱정 없이 아이 막 셋씩 낳아도 행복한 어차피 서울로의 교통이라는 건 앞으로 더 개선되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네. 도심 항공까지도 그렇죠. 이제 출범할 때인가 언젠가 뜨는 항공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교통수단으로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그것을 지금 광주에서부터 정책으로 실력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안도골 차관님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이 엉망진창 신년사를 정말 이 슬픔의 와중에도 충격의 와중에도 성실하게 정말 대본이 없는 것까지 다 분석해 주시는 안도골 차관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카빗 임소연님께서도 꼭 당선 필당선 이렇게 응원해 주셨고요. 계속 응원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 오늘 사실은 더 제가 재밌게 원래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님 걱정돼서 또 차관님도 굉장히 지금 아까 오자마자부터 엄청 걱정하시더라고요. 서울대 병원도 가봐야 될 것 같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무거운 주제지만 평소보다 더 약간 또 이렇게 약간은 더 재미없게 했어요. 근데 충분히 이해되시잖아요. 지금 상황이 누군가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당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 재밌고 웃으면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다만 이제 대표님 지금 수술 잘 돼서 회복 단계로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얼른 케어해가지고 제가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이 안동골차이면 방송을 재방송으로 올릴 거예요. 재방송 제목은 좀 더 재밌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안동골차이님 어렵게 광주에서까지 오셨거든요. 여러분께서 많이 널리 방송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도 해주시고요. 또 안동골차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신인 정치인들 상당히 불공정한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뜻 있는 정치인들, 실력 있는 정책가들이 민당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신인들 중에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들 응원해 주십시오. 차장님 마무리 인사, 작별 인사해 주십시오. 예, 오늘 안진걸 TV 출연해서 오늘 좀 제 나름대로 잤습니까? 좀 후련한 이야기를 조금은 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네네네. 한 번 더 임세은, 박시동 우리 소장 경제평론가들하고 함께 네. 3,4인 토크도 한번 한 다음쯤에. 아이고 그러려면 네. 제가 굉장히 내공을 길러서 나와야지 그냥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 그분들은 네. 실제로 대기업 그 금융사, 증권사 출신들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네. 훨씬 날카롭더라고요. 예, 그럴 겁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오늘 예, 저는 유익한 시간 또 하고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아, 금년 이제 청룡, 예,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 뜻하시는 바, 아, 다 이루시고 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도 안동골차이와 함께 우리 국민 여러분 새해 다시 한 폭 진짜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은 벌도 받아야 되고 또 특검도 받아야죠. 명품백 받지 말고 벌을 받고 특검을 받으시고 오히려 우리 대다수 국민, 절대 다수 국민들은 정말 어려운 민생고 양극화 불평등 또는 부당하고 잘못된 경쟁에 시달리고 계시는데 정말 실력 있고 진정성이 있는 야당의 정치인들, 민주당의 정치인들, 또 신인들과 함께 이 난국을 타개 나가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도 안진걸 TV도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이재명 대표님 쾌유를 빕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모든 종류 폭력과 사적 린치, 그다음에 증오의 악순환을 반대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 내부에도 우리도 성찰될 분이 있다면 우리도 이참에 함께 성찰해서 누구에게도 누가 누구에게도 이런 일 없도록 우리 힘과 마음과 채 모아주십시오. 우리 모두 우리가 살아갈 사랑해야 될 사랑하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고 이견이 있어도 좀 더 관용하고 포용하는 태도도 함께 길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도 안동골차이님 모셔서 저번에 북콘서트 때는 좀 살아오신 이야기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민생 정책 이야기 많이 못했거든요. 오늘 한 80분 가까이 정말 제대로 저도 공부가 됐습니다. 또 자료도 저희들한테 많이 보내주셨고 민생경제연구소 공부자료도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달 안에 한 번 더 모셔서 제대로 된 공부를 또 여러분과 함께 더 그때는 우리 대표님 건강 완전히 회복되시고 그러면 또 대표님하고도 그 같이 경제통으로 대표님하고 소통하신 분이니까 제대로 된 반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럼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땡 대표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 슬픔의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방송 봐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후.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